남편의 사고 후 누구보다 열심히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해왔다. 스크랩북을 보여준다. 제가 80년대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. 27년간 건강에 관련된 기사라면 신문 귀퉁이 한쪽에 난 것도 그냥 반넘기지 않았다. 신문을 어디서 읽으면 조합해서 나 마음에 좋은 거는 다 오려서 이제 다 담는 거예요. 일기장 틈에도 이제 꼭꼭 이런 데도 꼭꼭 이것도. 춘선 씨는 누구보다 건강한 음식에 힘을 믿는다. 국민과일 소개합니다. 사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남편이 깨어나게 기다리며 온 정성을 다해 끓인 죽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믿기 때문이다. 사과, 이제 딸기, 이제 그 당근, 과일을 사서 그거를 이제 3시간 간격으로 하루 8번, 그리고 그 미움은 인삼 넣고 대추 넣고 한 거를 하루 3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름 동안에 의식 없이 얼굴이 그냥 그 새파랗게 이제 말라가던 얼굴이 혈색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40일 만에 깨어난 게 제가 음식을 그렇게 해드리니까 진짜 깨어난 것만 같고 제가 그러던 거예요. 음식을 만드는 일은 정성을 쏟을수록 더 큰 희망을 확인하는 일이었다. 그렇게 27년을 지치지 않고 달려왔다. 하지만 그 긴 세월도 남편의 기억 속에선 잠시일 뿐이다. 점심을 안 먹길래. 예? 점심을 안 먹길래. 아이고, 잊어버렸구나. 점심 먹은 거 아니? 먹은 거서. 점심 먹은 거. 잊어버린 점심 안 먹었다고. 점심 안 줄래야 먹는 거. 아오. 생각만 하지. 점심 먹은 거. 오늘 낮에 영화집 뭐 먹은 거 알아서 해? 생각해봅서. 뭐해 먹은? 남편은 민망한 듯 웃기만 한다. 생각이 안 남았어. 하나도? 뭐 하나만 말해. 생각나는 거 하나만. 낮에 점심 먹기. 생각하는 거야 지금? 생각나는 거 없어? 뭐 말을 못하겠네. 말 못하거라. 혹시나 싶어 가장 최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건네본다. 이보다 더한 순간도 많았다.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하루하루 나아지는 남편의 모습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. 그 사이 춘선 씨도 나이가 들었다. 콩이 기계에서 갈아져 나온다. 어느덧 일은 둘이다. 아내 양춘선 씨. 젊을 땐 그게 다 이겨나거든요. 근데 나이 들어가면 이겨내는 것도 힘들 것 같긴 해. 병해도 그냥 몸을 피워야 욕심을 버리고 몸은 편안해져. 하나씩 놓아야 되는데 아직은 막 하는 거예요. 아내가 틀에 담은 두부를 꺼낸 뒤 자른다. 욕심은 버려도 희망까진 버리고 싶지 않아 늘 그랬듯 힘들수록 더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는 춘선 씨다. 밤이 되자 집 앞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방 안의 불도 켜진다. 혼자 한참을 우두커니 방안을 지키고 있던 승환 씨가 아내 춘선 씨 사진을 집어들었다. 집에 아주머니 사는데. 집사람 같으세요? 집사람 같은데.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. 남편이 아내의 액자 사진을 계속 바라본다.
내 사랑 양춘선은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언제나 잘 웃어 아 가슴엔 행복이 충만은 내 사랑 양춘선은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 그런 노래 이 제가 집에서 하루 노래장하고 이 본가에서 하루 노래장하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. 그때 부른 노래죠. 다 기억나시나 봐요.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세요? 기억나는 거지. 승환 씨가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크게 가슴에 새겨둔 단 한 사람.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켜준 아내. 그런 아내에게 승환 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내가 차린 밥상을 누구보다 맛있게 먹어주는 일이다. 마음을 알기에 오늘 저녁도 그릇을 깨끗이 비워냈다.